참 편하게 생겼어요. 네. 네. 예. 근데 맛도 좀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어머나. 아, 부드러워. 와. 진짜 들어가는 게. 어머, 네. 그러게. 와. 보통 두부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네. 어머. 아. 어머. 혀를 닫자마자 으스러졌어요. 너무 부드럽고. 카스테라. 신기하게 콩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원래 두부만 먹으면은 한두 스푼 먹다가 뭐 찍어 먹고 싶은데 콩비린내 맛이 안 나면서 간이 살짝 돼 있어서 채연 씨가 좋아하는 다이어터들이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배고플 때 한 모 들고 그냥 뜯으면 되겠네. 그러게. 오. 어, 계속 진행하세요. 그만 드세요. 어, 진짜 맛있다. 오늘 대가님이 저희한테 두부 요리를 이제 알려주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주인공인 두부가 맛있어야 하거든요. 그쵸? 근데 네.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러실 줄 알고요. 맛있는 두부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네.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근데 보통 집에서 두부를 네. 만든다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사서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집에서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는 특히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가요? 물론이요. 네, 물론이죠. 네. 일단 제가 백태에 말린 거 500g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백태가 500g이면 두부는 몇 모 정도가 나올까요? 콩은 불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네. 불리면 1kg 정도 돼요. 그러면 한 300g의 두부 두 모 정도가 나와요. 300g의 두부 두 모. 혹시 이제 나는 네. 좀 많이 드시고 싶다 싶으시면 콩이랑 부재료 양을 배로 늘리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두부를 좋아하니까 네. 통 크게 한 3배 정도 넣어요. 이왕 만드는 거 좀 많이 만드는 걸로. 네. 말린 콩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뭐부터 하면 돼요, 이 콩으로? 네, 이 콩을 이제 불려야 되죠. 불려야 돼요. 네, 어떻게 그래? 하냐면 이제 쌀 이렇게 치대듯이 네. 치대면서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네. 잘 헹궈서 네.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그냥 실온에 한 8시간 이상 8시간 정도 네, 찬물인가요? 네, 찬물에 무조건 찬물에? 네, 찬물에 네. 불려주셔야 돼요. 따뜻한 물에 불리면 좀 더 빨리 불지 않을까요? 아, 따뜻한 물에 불리면 이 콩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 꼭 찬물에 불려주셔야 돼요. 8시간 정도를 네. 약간 비벼주면서 네, 만싹 네, 해주면서 그렇죠. 불려주시면 됩니다. 네. 세척한 백태는 다 잠길 정도의 찬물에 담가 실온에서 8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8시간 이상 불린 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찬물에 8시간 네. 불린 통통하니, 백태입니다. 네네, 네. 통통하니 잘 불려졌죠. 네, 아주 자이언트 콩이 됐어요.